이번에 해볼 것은 1084개 238만 4800원어치 한번 류화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확률은 스트로베리 한 3%대 요런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현재 각광받는 아이템 제일 낮은 거 확률 가격 좀 보자. 8000원 1.5%가 7000만원이네요. 2%도 7천만 원. 이것도 2%인데. 결국에 메인은 이제 스라벨로서 말이죠. 다 가격이 고만고만하구나. 햇살 여우를 뽑아야 되는, 제일 비싼 게 이제 꼬리. 꼬리를 뽑아야 되는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 스라베리 하나 보이는. 지민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무기로군요. 스라벨 옷 하나 나왔고요. 모자 나왔고. 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3%면은 한 30개는 나와야겠네. 아, 인벤토리가 없답니다. 오 마이 갓. 스라벨 한 20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넣어놓고요. 자리가 없구만, 자리가 없어.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와, 시프트 기능 하나만 넣어주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할 때부터. 다 그런 생각 하겠지. 결국에 이번 스라벨의 메인은 요거 아닙니까? 꼬리. 꼬리를 달기 위해서 저겠지. 됐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꼬리가 벌써 두 개나 나왔군요.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2라운드. 고양이와 나 이거 옛날에 나오지 않았나 이거? 나댕냐고요? 왜서 있냐? 3라운드 시작해야 되겠구만. 분위기 왜 이렇게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구만, 안 좋아. 아, 별로 안 좋은데, 느낌. 600개 남았구만. 벌써 반이나 깠나. 야,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세상에. 이런 천 운이. 이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니, 세상에. 4311. 11개밖에 안 나온다고. 세상에. 아니, 스럽일만 합쳐도 15% 확률인데. 이렇게 많이 까는데 11개밖에 안 나온다고. 5라운드인가 이제. 얼마 남았지? 476개. 아, 이번엔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네. 그렇지. 아, 그래도 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아, 이거 계속 올려보내기 귀찮아 죽겠네. 오케이, 아, 넥스트. 얼마 남았죠, 지금? 아, 300개. 아, 천몇 개였더라. 천몇 개. 야, 이번 거는 난리 난거 같은데. 난리 난거 같은 분위기 없어, 느껴지네. 100억, 200억 손해보고 끝날 거 아닌 거 같다. 오 마이 갓. 후반이 다행이다. 초반에 개망이 그쪽. 아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끝나려나. 거의 끝나가지 않나. 고고싱 하나, 둘, 열셋, 열네 개. 홀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환길 몇 프로야, 이거? 5%구나. 이게 1.5%. 1.5%짜리 이렇게 많이 나오네. 자, 다 집어넣고 마지막 까고 한번 정리해보자. 오케이. 몇 개죠? 50 몇 개? 30개. 와, 이번엔 진짜 망한 것 같아. 웬만하면은 그냥 그런 얘할것 같은데. 야, 이번엔 진짜 난리 난것 같다. 자, 다 집어넣고요. 한번 봐보자. 야, 이게 얼마나 손해봤을라나.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여우 친구. 28 빼기 1. 27. 스카우터 3, 4, 5, 6, 7, 8, 9, 10. 야, 뭐 너무했네. 와, 68개. 경매장 들어가 보자. 햇살 여우 친구 보이나? 좀 작아져야겠대. 1.93. 1300 이하는 버리고, 엑스. 아, 1500 이하 가서 다 버리고, 엑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0.7 곱하기 10. 다 됐나요? 더 해보면 되겠네. 그리고 스카우터 막내 토끼 633개. 633개 660. 41만 7780. 와, 대박이다. 52.11 더하기 74.4, 52.38, 68, 70.92, 7.2, 5.43, 20.9, 13.3, 14. 378억 6. 계산 좀요. 페이백. 뭐 제가 매수 구한다고 치고 4,900원. 417780 나누기 4,900원. 85억 정도. 85. 520 빼기 85 빼기 379는 마이너스 56. 오케이. 먼 미래를 보아. 나중에 이득 보겠지, 뭐. 하나당 1억씩만 비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먼 훗날이겠고. 결론. 당장 팔면 손해지만 20년 뒤에 미래를 본다. 오케이.
또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지. 가자. 페이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네이버 계정이어가지고 이거 하기가 너무 귀찮아 죽겠어. 그래, 이거를 또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진짜 나도 페이백 빨리 하고 싶다, 씨.